지금 제 머리숱이 3분의 1이 빠진 상태거든요. 숱이 없어가지고 커트 한 상태로 많이 빠져서 제가 20년 단골이 한 데가 그분이 이제 원장님이 연세가 있으니까 제 머리 스타일이 이제 아프고 나서 숱이 빠지니까 헤어스타일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집은 어디세요? 인천 송도. 아 송도. 아, 이 시간 송도 오면 1시간 반 걸리셨겠다. 그러니까 잘 주셔야 돼. 예쁘게 사이드 내품 미디엄 포인트 안 잘라주니까 끌려오는 거야. 여기는 길게 라인 길게 두산 나은 만큼만. 자 두산이가 나왔죠? 나은 만큼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고. 아 이쁘다. 47 아니 8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거 알아요? 50은 안 됐잖아요. 에이 아니 57. 어, 기분 전환 됐어요. 너무 좋아. 기분 아, 감사해요. 아, 아, 엄청 아, 잘생기셨네요. 아, 다들 그 얘기하세요.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손만 나오시는데 와 잘생기셨다. 영상에 얼굴 나가면 안 돼요. 머리를 안 보고 얼굴만 보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되게 돼요. 왜? 진짜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웃으셔? 우리 둘이 아까 언니하고 그랬는데 야 잘생기셨네. 좀 길러서 선생님한테 다시 와야 되는데. 아니 왜요? 올 거예요. 아 외국 얘기 같아. 외국 얘기 역시 다르시네요. 타고나신 기술이시구나. 타고나신 야 재주가 있으시네. 괜히 동건쌤이 아니시네. 감각이 틀리시구나. 저는 숱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숏컷을 쳐야 되나. 숏컷을 자르면 좋긴 좋은데 네. 근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여기가 흉터 네, 있으시네요. 네네. 귀만 반만 보이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다 빠져진 것 같아. 다 빠졌어요. 그 여기가 숱이 머리가 없잖아요. 네. 머리가 없으니까 스타일이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상체는 안 자르고 브랜드를 항상 길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살짝 여기는 마지막 커트 할 때 슬림하게 해주고 약간 미세하게 길어야 조금 더 잘 넘어가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두상이 튀어나온 데 밑에는 바짝 자르고 여기는 제가 안 잘랐어요. 용도 여기 자르는 순간 볼륨이 없어져요. 여기는 슬림하고 여기는 살리고. 그치? 집은 어디세요? 인천 송도. 아 송도. 아, 이 시간 송도 오면 1시간 반 걸리셨겠다. 네 그러니까 잘해주셔야 돼. 예쁘게 빈볼에서 모양 내는 거 쉽지 않은데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사이드 내품 미디엄 포인트에서 결정이 돼요. 이쪽 머리는 전체적으로 라인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라인을 빼주고 라인 되게 앞머리도 어려 보이게. 처음보다 한 7년 어려 보이세요. 네 44.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머리가 원래 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항암하고 나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짜 기분 전환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문자로 네. 정말 기분 전환하고 싶었어요. 브랜나르랑 사이드 네이프 미디엄 포인트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앞머리 쪽에 있고 같은 커트라도 여기 여기를 잘라줘 의미가 없어요. 약간 느낌을 다르게 하고 싶으면 포인트를 약간 주셔야 돼요. 드레 하나 달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어, 이 없는 수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없어요? 아니요, 아, 마을에. 마을에?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